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 체크. 오늘의 사연. 남자친구가 제 페이스북에 이성친구들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는 게 싫다며 제 SNS에 있는 모든 이성친구를 다 지워버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또한 정재열 특집이네요. 집착남, 질척남. 저거는 좀 네. 과하긴 한데 네. 이해는 해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해봤으니까요. 아, 난 저러진 않아. 본인이 또 그런 걸 해봤어요. 저러진 않아. 네, 네. 근데 네. 질척나죠. 자기 여자친구 사진 보고 네. 막 다른 남자들이 댓글 남기고 네. 하는 게 질투나죠. 질투나는 건 질투나는 건데 그런 행동이 맞는 행동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물어볼 수는 있죠. 이런 거 SNS 이런 게 기분 너무 나쁜데 사진 안 올리면 안 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친구를 지워버리거나 이건 좀 투머치하지 않나. 오빠들은 집착을 해본 적이 있나요? 특집설 한번 풀어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네. 하진 않습니다. 네. 아 본인 피셜이죠?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예, 집착이라는 게 네. 항상 상대 기준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네. 심하다고 느끼면 그건 심한 집착인 거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네. 했어도 네. 상대가 부담이 아니면 부담이 아닌 거고 네. 부담이면 부담인 거고 그렇죠. 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어때요? 집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적당한 선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 아 그 이건 정확하게 조금 정재열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또 정절의 그 전 엑스 걸프렌드한테 들었어요. 네. 이건 완전한 본인 생각이고 집착을 했어요. 집착이라기보다 좋아하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집착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좋아하면 그럴 수 있어 라는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는 말 하죠. 약간 왜 리얼이 돼가고 있어요. 제 옷을 저 민망하네요. 되게 굉장히 지금 또 집착남 된 것 같고 네, 막. 좋아하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을 이 집착남들은 해요. 네, 그것은 아주 정말 틀린 생각이죠. 카카오톡 상황입니다. 리나야 뭐해? 나 집이지. 너 근데 왜 이렇게 답장이 느리냐? 누구랑 있냐? 미안 씻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하고 씻어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진짜 집 맞아? 거실에서 V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 카톡 진작에 좀 보내지. 자꾸 무심하게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사진 찍어서 인증샷 보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증샷해요? 아니 이게 네. 제가 변명을 해줘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네. 이게 사람이 네. 어떤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네.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돼요. 네. 집착이 시작은 그건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얘한테 상처받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거에 시작돼서 나쁜 생각만 드는 거야. 얘는 나 안 좋아해. 집 아니고 다른 데 남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야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 감정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데 너무 좋은 감정을 빼고 왜 안 좋은 생각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집착이라는 네. 게 네. 상대방한테는 물론 안 좋은 거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마음까지도 불순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렇게 V자를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 동기가 내가 좋으니까 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혼자 불안하니까 지레 짐작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여자를 더 가까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절부절 못하는 그것까지는 오케이. 안절부절 못한 다음 그 내 행동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안절부절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끌고 가냐는 거지. 그거를 상대방에 표출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나쁜 안 좋은 집착인 거죠. 오빠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집착은? 제 생각에는 집착은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고 받는 사람 기준이거든요. 뭐 그게 전 한 번 한다고 뭐라 하는 거든 친구 목록에서 남자를 다 삭제하는 거든 그게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받는 사람이 부담을 많이 느끼면 그게 최악의 집착인 것 같다고 생각들어요. 저는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난 좋아하니까 이럴 수 있어 이게 나 내 사랑 애정 표현 방식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거를 10을 좋아하면 나는 5 정도를 표현하면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10을 좋아하면 10을 표현하는 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얘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지 10이 정답이고 5가 정답이고 정답은 없잖아요. 자기 그냥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깊게 들어간 거 같아요. 자 이건 팩트입니다.